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유이스스타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의상을 입으면서 푸른 옷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푸른 옷이 굉장히 또 하락을 네. 대변하는 컬러이기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데 사실 미국 시장은 이제 초록색 있긴 하지만 약간 푸른 쪽이 좋은 예, 거잖아요. 네, 예, 좋은 겁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사실 그런데 좀 혼조를 보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보면은 많이 빠진 섹터를 보니까 오히려 다우와 S&P 지수가 많이 빠졌고 나스닥은 이제 엊그저께도 상승을 많이 한 것에 보면은 좀 덜 빠지고 그래서 아 정말 늘 강조하지만 매일 이 시간에 강조하지만 포트폴리오를 꾸리지 않았으면은 또 어제도 눈물 흘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제 마감 어떻게 됐나요? 네, 마감 말씀드리면 네. 먼저 3대 지수가 모두 이렇게 1%대 이렇게 약 소폭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지금 S&P와 다우지수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대 하락률을 기록했고 나스닥이 0.65% 이렇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 항상 말씀드리는 유가는 하락하고 네, 금값은 상승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섹터별로 보시면 오늘은 전 섹터가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계속해서 저희 코로나19에 소외됐던 그런 에너지나 소재, 금융 이런 부분들이 정말 급등을 했다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안타까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안타까움을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이리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뭐 이 섹터가 오르면 내일은 또 하락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에 우리가 절대 흔들리거나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가운데 있어서 코로나 이슈는 잠잠해지기는 커녕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와, 이게 너무 큰일인데 1일 신규 환자가 14만 명이 돌파했어요. 네. 왜 며칠 전에 저희가 10만 명 돌파했을 때도 너무 큰 충격이다 그랬고 또 갑자기 12만 명이 넘었다 그랬는데 14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정말 역대급이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뭐 50만 명도 네. 사실 뭐 있는데 검사를 못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이게 35%가 증가하는 모습이어서 네. 앞으로 이 추위와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에 있어서 정말로 더욱더 악재가 겹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에 백신이 개발이 지금 잘 되고 있다,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정말 근절이 될지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좀 암울한 그런 얘기를 오늘 시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이제 뭐 그 파이자에서 만든 약의 유통이 영하 70도에서 유통이 돼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관련해서도 굉장히 또 시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유통하고 또 접종까지의 그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머리 써매고 고민해봤자 될 문제는 네.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SK가 그런 냉동차에 네. 대한 개발을 엄청 열심히 하고 네.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뉴스도 봤어요. 한국까지는 무리 없이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네. 인도가 심상치가 않은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근데 인도는 아예 우리는 파이저 약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통 온도가 거꾸로 40도가 올라가는 나라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또 사실은 이제 그런 인프라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쵸. 그걸 어디다 보관할지도 모르고. 사실 영하 70도는 거꾸로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나라에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이자가 처음에는 다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선별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싶으면서 맞아요. 약간은 약이 빠지는 그런 모습에 일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프리카라든지 인도처럼 온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좀 인도하니까 갑자기 또 인도주의적인 관점으로 뭔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 네. 기술이 발달된 국가에서 좀 지원을 네, 하면서 서로서로 네.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사실 네. 한쪽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완전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인도 같은 좀 불가능한 국가에도 좀 지원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 기금이 네. 180억 달러 한 20조 원까지 모였는데 네네. 모였는데 턱없이 부족한 아.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을 치면 다 맞기에는 아직까지 약간은 좀 부족한 금액이라서
좀 많이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그러게요. 좀 기부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돈 벌면 열심히 인도 쪽으로, 예, 좀 더운 나라 쪽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열심히 그럼 돈 벌어야겠네요. 네. 열심히 돈 벌어서 기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가운데 있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거의 6자에 임박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6자를 바라보고 싶다고 했는데 조금 모자란 살짝? 70만, 네, 살짝 모자란 70만 9천 건을 기록했는데 이게 7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였는데 역시나 이 수치를 보고 점점 좋아지고 있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희가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최고점이 66만 건이었어요. 그 최악이었던 시기에 66만 건인데 지금 70만 건 넘어있으면은 정말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정말 높은 수치다.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치인 거고요. 코로나 이제 발생하고 거의 2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여전히 1천만 개 이상 이렇게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 이런 실업수당 청구권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앞으로 더욱더 경제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수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에 관련해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 백신 개발에도 경제 활동이 이렇게 위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될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또 월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아침에 뭐 사실 정확하게 모건스탠리인지 골드만삭스인지 다섯 글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서는 주식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다에 대한 긍정적인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 쪽으로 의견을 내놓던데 현재 월가의 의견을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리에 대한 의견 어떻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탐리가 오늘은 이 빅스 지수죠. 공포 지수를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지금 표를 보시는 것처럼 이 break below 20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줄이 쳐져 있잖아요. 이 공포 지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만약에 공포 지수가 20까지 이렇게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게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분이 정말 초긍정론자인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주식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무서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이 서학개미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블랙락은 톱니가 아닐 텐데 이름이 잘못 나왔네요. 네네네. 블랙락 의견을 좀 볼까요? 네. 블랙락의 이분께서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있지만 주식시장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 부양책이 됐을 시에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풍부해지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긍정적인 쪽에서는 지금 풀려있는 유동성이 시장을 받쳐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도 뭐 주별로 일부 지역별로는 셧다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진 않을 것이다. 예. 무게를 싣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굉장히 샤우팅하면서 늘 방송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너무 시장이 전반적으로 낙관에 빠져있다라고 좀 경고를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저희 미주미에서도 가장 오늘은 이분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짐 크레이머. 네, 짐 크레이머가 지금 월가에서 지금 증시의 전망치를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조금 더 진정할 필요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마이클 오스톨롬이라고 하는 이 바이든의 이 코로나 자문단이신 분이 이분이 4주에서 6주 정도를 봉쇄를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게 말이 4주에서 6주지 이거 엄청난 타격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4주에서 6주면 사실 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냥 죽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정도 봉쇄를 했을 시에는 정말 다른 나라들처럼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 같으니 고려해보자라는 식으로 오늘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정말로 실시가 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에 있어서 큰 타격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봉쇄를 한다는 게 외부 국가의 사람들을 차단을 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아예 외부 활동을 못하게 한다라는 못하는 거죠. 이미 뉴욕은 일시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10명 이상이 못 모이는 거, 그다음에 밤 10시 이후에 술집도 못 가는 거. 말을 듣나요? 아직 안 듣죠. 안 듣고 사실 걸렸어.
어디 갔다 왔는지조차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은 뭐 나한테 왜 물어보냐 네. 대물으니까 약간의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4주, 6주 봉쇄는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으면 절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런 문화 때문에 자기가 뭘 갔다 왔는지 얘기도 안 하고 마스크를 안 쓴 것도 막 대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문화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 강력한 제한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한다고 그러면 죽어나는 거는 우리 근로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외부의 뭐 식당이나 그런 술집이 문을 닫아서 모이지 말라라고 하면은 집에서 홈파티를 그렇게 열어요. 집에서. 어, 그렇죠. 예. 예, 집에서 그렇죠. 또 미국 같은 예, 경우에는 예, 그런 게 또 문화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저희가 여기서 한국에서 맨날 얘기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예,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참 씁쓸합니다. 하루빨리 좀 미국의 확진자 수가 좀 현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악재 중에 굉장히 큰 악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주알고주알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장까지 베스트와 워스트 종목 오늘도 6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베스트 종목은요. 팔란티어 그리고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과 퀄컴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로는 줌, 비욘드미트, 알리바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워스트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줌은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밀릴 때 그때 함께 밀렸던 종목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인데 몇 퍼센트 정도 빠졌나요? 네, 지금 주간으로 봤을 네. 때 어제 목요일까지 네. 빠졌을 때는 마이너스 14.5%가 이렇게 빠졌는데요. 화이자 백신 발표 당일이었죠. 9일날 마이너스 17%가 이렇게 쭉 빠지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이면서 네. 이 코로나 대표 수혜주인 줌이 당연히 그렇게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줌이 얼마나 급등을 했었냐면요. 미국의 5대 항공사죠. 네. 미국의 5대 항공사 시총을 넘어선 게 이 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줌이 급등을 했고 연초 대비에 뭐 5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 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늘 줌에 대해서 조금은 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지금 2분기에만 하더라도 월간 활성자가 1.5억 명, 그러니까 1억 5천만 명으로 연초 대비 전년 동기 대비 4,700%. 4,700%요? 네네. 이 증가율이 정말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이 가장 맞는 그러네요. 말일 정도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뭐 줌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구글처럼 하나의 고유명사가 그렇죠. 줌 하자. 뭔가 영상통화, 뭐 화상통화 이런 거 얘기하면 줌 하자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 코로나 백신이나 이런 네. 백신의 효과 등에 대해서도 사실 전문가들도 이게 과연 종식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 이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한번 쓸 때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쓰다 보면 이게 효용성이 좋다, 효율이 편하죠. 좋다, 편하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쓰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이 뉴노멀 시대에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시 진짜 노멀로 가서 이렇게 그냥 대면으로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2021년이나 2022년 이 돼서야 네. 겨우 다시 한번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거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사람들이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앞으로 이 줌에 대해서 계속해서 화상 채팅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줌토피아라고 해서 이 줌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열어서 네. 다시 한번 이 줌의 서비스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서비스를 계속해서 추가를 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이런 자신들의 물건을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소셜 커머스에도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지금 이 줌 같은 경우에는 이 CEO 자체가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서비스 자체를 이렇게 폐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를 다 나눠줘서 이런 다른 기업들의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줌을 굉장히 쉽게 이렇게 자신들의 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고 지난번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그런 해킹 돼서 사이버 보안 같은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화를 하겠다라는 등으로 하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같은 네. 그런 경쟁사들의 어떤 차별성을 보일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네. 장성범 부장님, 뭐 줌도 사용해 보셨을 거고 스카이프도 사용을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두 개 비교하자면 어디가 더 편합니까? 둘 다 불편합니다. 둘 다 불편하세요? 아니,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제 밤에 제가 이제 또 나가잖아요. TV 나가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언하시는 게 아, 그 힘든데 집에서 줌을 하지 왜 그러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렇게 좀 교감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혹시 이제 앵커께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렇게 줌 할 때하고 답답해요. 그죠? 뭔가 좀 예. 제대로 대화가 안 돼요. 눈을 마주치고 예, 그 뭔가 이렇게 해야지 그 느낌이 오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줌이라는 것이 필요한 층이 있고 네. 약간 불편한 층이 있어갖고 저는 물론 이제 확대가 되겠지만 그렇게 무한대로 확대가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예. 뭐 비즈니스적으로는 아니지만 예. 줌도 사용해보고 예. 구글에서 개발한 그 유료 서비스 중에서 미트라고 아, 있어요. 미트 구글 있죠. 미트.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줌이 더 인터페이스 자체가 모바일 버전으로 봤을 때는 더 편해요. 더 편하고 화질이 더 좋아요. 아, 화질 좋죠. 그리고 예. 거기에 뽀샤시 기능이 있어요. 예, 뽀샤시 기능이 있어서. 예. 구글 미트에는 그게 없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저희가 그 예쁘게 웃어야 된다, 뭐 스마일 뭐 그것 때문에 그렇죠. 관련된 치아 관련한 종목들이 올랐다는 것처럼 이게 화면을 봤을 때 좀 예쁘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지금 같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유저들을 확보한 상황에서 다양한 산업분들이 더욱더 발달하면서 그에 따른 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전체적으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조정과 함께 하락을 보였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비욘드 미트인데 비욘드 미트 저희도 자주 다뤘던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은 이번 주 왜 안 좋았던 걸까요? 네, 일단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왜요? 네,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예상 매출 같은 경우에 예상치에 뭐 마이너스 28%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고 EPS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0.05였는데 마이너스. 네. 손에 아니,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서 그렇죠?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요. 오른쪽에 이 표를 보시면 이 매출 성장률이 당연히 이렇게 급성장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뭐 200% 이상 이렇게 계속 꾸준히 나왔었는데 네. 이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입니다. 200%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네. 2.7% 증가했다라는 거는 정말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그쵸.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이 CEO가 이런 어닝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 팬데믹 초기에는 굉장히 소비자들이 이렇게 대체육에 대해서 많은 소비를 일으켰지만 네. 이런 계속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오래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대체육에 대해 소비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대체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접해보시고 그렇게 맛이 안 좋았는지 맞아요. 저 제가 네네. 예전에 처음에 어렸을 때 콩고기 먹었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엄마 건강에 좋다 하면서 근데 이거는 고기 맛이 나는데 콩으로 만들었다고 차라리 고기를 먹던지 콩을 먹던지 둘 중에 하나겠다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었었고 약간 네, 퍽퍽하기도 네, 네, 네.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비욘드 미트 같은 이런 대체육은 네. 사실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뭐 맥도날드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맥도날드에도 납품을 하겠다라는 그런 루머도 네, 있었는데 네. 맥도날드에서 오히려 자체 네, 패티를 개발해 버렸어요. 맥도날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 있는 가장 큰 육가공 기업들이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이런 대체육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낮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그 비욘드 미트가 말하는 혁신적인 진짜 고기 맛이 나는 그런 물건 제품을 만들지 않는 한은 정말 이 시장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그래도 좋은 소식은 이 피자헛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피자헛에 들어가는 고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아예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올려놓은 고기 있지만 이렇게 동글동글해가지고 조그맣게 올려놓은 고기는 사실 먹어도 그 맛이 이 맛인지 뭐 사실 크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소고기로 해도 충분히 대체 요구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맥도날드 말고 버거킹과도 뭔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 건가 보네요. 버거킹 소식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다음에 확인하시면 말씀드리겠는데 피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잖아요. 지금 요거는 피자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나서 주가 1도 도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피자 자체가 못 나가요. 도미노랑 예, 도미노가 잘 나가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피자헛이 혹시 가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요새 매장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사실 없어졌어요. 제가 예. 기억하기로는 저 중고등학교 때 그 예. 광고 있잖아요. 함께 즐겨요 피자헛 해가지고 예. 매장 맞습니다. 가면은 예. 샐러드 바 이용하고 예. 특히 예. 아마 해외여행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해외 나가면 피자 가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연브랜드라고 하는 그 모 회사가 있고 네. 그 밑에 피자헛하고 KFC 같이 있는데 KFC 장사가 안 되잖아요. KFC 우리나라에서도 네, 잘 맥도날드 밀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트너십을 맺어갖고 얼마나 시너지가 나올 것이냐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또 역시 버거킹도 마찬가지죠. 맥도날드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보통 이런 얘기하죠. 당구를 칠 때 30 초보자 분들이거든요. 맨날 백날 쳐봤자 셋이 안 늘어요. 다 또 그만 하니까 뭔가 선수가 나와줘야 늘기 때문에 지금 파트너십이 뭔가 좀 좋은 기업이 나와줘야 되는데 같이 안 되고 있는 기업과 맺다 보니까 시장에는 반응이 없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욘드비트가 도미노 피자와 뭔가 그렇죠. 이렇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와야 주가나 실적에 좀 반향을 일으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웠던 워치 종목 두 번째 비욘드비트였고요. 알리바바. 알리바바는 이 약간 구설수 오른 그리고 좀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이슈도 있는데 또 반대로 보면은 광군제에서 매출이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네, 네. 먼저 이 알리바바의 광군제 매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금 딱 표로 바로 나옵니다. 네. 2009년에 이런 뭐 한 5억 달러 네. 규모의 이렇게 광군제 매출이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2019년에 보시면 380억 달러 규모입니다. 네네. 근데 올해 두 배 걸렸습니다. 정말 중국 소비가 무서워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83조를 넘는다고요? 그렇죠. 하루 만에. 하루 만에요? 네. 광군제가 딱 하루잖아요. 흥분했네요. 근데 이게 이 740억 달러가 어느 정도 큰 규모냐. 네. 우리나라로 쳐도 뭐 우리나라 원화로 들어도 이렇게 큰데 제가 딱 가져왔습니다. 이 미국의 온라인 전체 소매업체의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에 아마존 다 포함해서요? 네, 다 포함해서 전체 매출이 215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온라인 소매의 10일간의 매출보다 거의 한 달치네요. 3배가 더 큰 거죠. 거의 한 달치.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중국 시장이 너무 무섭고 하지만 정말로 다가가고 싶고 계속해서 주목한 이유가 이런 중국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매수의 시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중국 당국에서 이 반독점 규제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초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알리바바를 포함한 많은 이제 중국의 대기업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중국의 어떤 다른 매체에서는 반대로 결국에는 이런 반독점 규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중국 기업들을 더욱더 보호하고 이렇게 더욱더 잘 나가게 하려는 그런 모습이라서 초반에는 이렇게 무서워할 수도 있지만 이 규제 자체가 안정화가 되었을 시에는 오히려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는 매체들도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한다면 어떻게 보호를 한다는 거죠? 그 외의 기업들을 보호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외의 기업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내용 골자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외의 기업들을 보호를 한다는 거는 사실 알리바바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잖아요. 네. 지금 알고 계시는 동남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전자상거래 기업도 다 이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알리바바나 텐센트의 그런 R&D 비용이 안 들어간 곳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알리바바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제재를 크게 엄청나게 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잘 돼야지 다른 기업도 잘 될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골자로서 그렇게 언론 매체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당연히 잭 마인 같은 경우 이번에 이렇게 중국 정부에 불려가서 엔트그룹도 이렇게 상장이 취소가 되는 엄청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광군제 매출을 보시는 것처럼 중국 시장은 여전히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중국 관련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안유화 교수님과 함께 이 이슈를 다룬 영상이 사실 업로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이런 반독점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제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제재를 가하면서 관련한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이 알리바바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딱 얘기 들었을 때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인터넷 산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알리바바 텐센트 그렇게 양성하다가 이제는 너무 크니까 중국 정부에서 야 너네 너무 컸어 내가 좀 눌러줘야겠어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또 자국 기업을 그렇게 막 탄압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자국 경쟁력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주가 하락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조금 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플로우를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스트 종목 세 종목 확인해 봤고요. 베스트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이에요. 팔란티어라는 종목인데 네. 이 기업은 뭐죠? 팔란티어가 네. 과거에 페이팔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만든 회사예요. 근데 사실 이제 페이팔 마피아가 이제 유명하죠. 네. 근데 여기서 그림에서 이제 사진이 안 나오겠지만 네. 이 그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네. 만든 회사인데 이분이 네. 누구랑 절친이냐면 트럼프하고 둘 다 엄청 절친이에요. 어떡하죠? 왜요? 트럼프가 떨어져서? 근데 주가는 지금 48% 올라갔잖아요. 어... 근데 떨어져도 올라간 이유가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사실은 바이든 당선되면서 군사 지출을 좀 줄이겠다 했는데 실제 빅데이터 회사까지 줄이지 않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실제 제가 보니까 이런 그 지금 현재 이 페런티어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어떤 그런 정보를 수집하면서 상당히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실제 영국 기업하고 또 한 번 계약이 이어지는 그런 호재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에서 팔란티어에 갖고 있던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EPS 잠깐 보실 건데요. 실적이 EPS 예상치가 3센트였는데 마이너스 94센트가 나왔습니다. 거의 따라 나오지만 실적도 안 좋지만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플란티어가 상당히 재미난 것은 과거에 오사마 빈 라덴을 잡은 회사로 유명한데요. 영화로 많이 알려진 회사거든요. 혹시 모르십니까? 플란티어? 네. 예. 모르세요? 네. 오사마 빈 라덴을. 오사마 빈 라덴은 알죠. 예, 그거를 이제 처치했던 회사가 누가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 회사가 정보를 수집해서 네. 잡은 회사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절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안 갔다가 다시 한번 바이든이 돼도 이 회사에 대한 수요가 질까 할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라온 기업. 그래서 일단 플란티어를 두고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사람일도 모르지만 네. 기업의 내일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속담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팔란티어 이 기업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얼마 안 됐죠. 9월에? 예, 9월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주가가 별 재미가 없다가 최근에 예, 올랐어요. 예, 오히려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주목받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보통 이렇게 트럼프와 같이 찍은 사진이 되게 많거든요. 절친처럼. 다 내렸나요? 사진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누굽니까? 예, 지워지지 않는 기억 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군사 관련해서는 오히려 트럼프 쪽에 있어서 트럼프 이제 지난 4년 전에도 그랬고 군사 관련해서는 오히려 국방 관련한 트럼프 쪽의 정책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오히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당선 쪽의 무게가 기울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올랐던 기업입니다. 현재 어젯밤에는 48% 하락했어요. 네, 어제는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11월 내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기업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AIG 띠링띠링 예, 보도록 예. 할게요. 띠링띠링인데요. 네. 사실 이제 그 지난번에 한번 제가 프루덴셜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험회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의료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보통 채권에 투자해서 돈을 안전하게 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채권 수익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AIG는 오바마케어, 바이든케어 이런 걸 얘기할 때 뭐 보험회사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번 실적 발탕을 해서 이제는 저점을 지났다. 바닥을 찍었다는 게 더 강해요. 지금 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최악의 국면을 지났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금리가 좀 더 올라가지 않는다든지 또 한번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된다 그러면 역시 어릴 수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메리칸 인터내셔널은 지난 3월에 16달러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들이 빠른 회복을 할 때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그
전에 기록했었던 주가 대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 정도까지밖에 회복을 못한 기업이고 앞으로 좀 악재가 여전히 산재해 있는 가운데 기대해 볼 부분이 있지만 우려도 있다라는 점 함께 두 가지 모두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김동완 PD랑 아까 올 때 네. AIG 얘기할 때 사실 이거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AIG 회사를 미국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요? 왜냐하면 AIG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파산했던 부도가 났던 기업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조정을 해서 올라온 네.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AIG에서는. 또 파산을 예, 예, 약간의 할까봐. 그런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그때 파산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의 돈을 뺏어간 회사라고 좀 인식이 있어갖고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근데 다시 얘기하자면 그건 과거 얘기고 지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기억이 있다. 오랫동안 투자한 분들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베스트 종목은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주 동안 14% 넘게 네, 수익률이 나타났네요. 실적이 EPS가 전년 동기 대비 86%가 네. 나왔고요. 매출이 일단 35% 나오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기업인데 이건 일단은 그 제가 보기에 5G에 대한 어떤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애플과의 계약이 상당히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름을 보고 읽어야 되지만 SDX55 칩셋이라는 게 있는데 모르시죠?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애플에 들어가는 칩이에요. 네. 칩인데 이게 2021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 그다음에 SDX60도 2022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SDX65까지도 2024년까지 계약이 돼 있으니까 네. 앞으로 4년 동안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퀄컴의 수익은 상당히 갖다 이어진다고 본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5G라는 가장 강력한 수혜주가 아닌가 싶어서 세 번째 기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최고 수준의 엄청나요. 주가에서 네, 등락을 보이고 있어요. 네. 사실 이렇게 갭으로 확 찐 다음에 이 주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는 건 미국 시장에서의 특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특징적인 모습이죠. 그게 네. 또 유지가 되는 거고. 네네. 제가 보기에 퀄컴이 잘한 것은 과거에 이제 애플과의 수많은 소송이 많았거든요. 네. 깔끔하게 정리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게 지금의 퀄컴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끊을 건 끊고 손절할 건 빨리 손절하고 네.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자. 그게 대표적인 퀄컴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베스트 워트 세 종목 확인해 봤고요. 오늘 밤 뉴욕 증시의 체크포인트는 뭘 볼까요? 오늘은 뭐 별로 없습니다. 네. 별로 없는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코로나에 대한 확진의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렇죠. 만약에 오스트홀룸 말처럼 4주 내 6주가 아니어도 1주, 2주라도 봉쇄하는 소식이 전해지면 장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실적은 드래프트 킹스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그 스포 토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나오니까 어떨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좀 안 좋으면은 이런 거 집에서 복권이나 뭐 이런 거 좀 많이 하지 않으실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뭐 이미 주식으로 하고 계시니까 더 하지 마시고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오늘의 미주배 종목 발굴은 예. 유니온 퍼시픽입니다. 뭐 지난주 예. 동안의 예. 흐름도 좋았네요. 네. 조금 빠졌다가 올라오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물류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이 철도 회사인데 네. 철도 회사가 또 환경에 대한 바이든의 수혜주로 뽑힙니다. 왜냐하면 1000톤을 움직일 때 1000톤을 네. 움직일 때 마일당 0.93갤런이 기름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잘 표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0톤 움직일 때 1.6kg 가는데 네. 3.5리터의 기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계산이 안 되시죠. 안 예. 되시지만 예. 트럭 한 뭐 100대분 정도를 그렇게 하니까 확 오네요. 예, 적은 기름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름을 더 쓰는 자체가 바이든의 수혜주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이것도 네.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도 7년 연속 배당금 인상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주미 오늘의 종목 발굴 유니온 퍼시픽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